레이저 토닝의 주기와 권장 횟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1주에서 2주 간격, 최소 10번 이상으로 원래는 두세 번만에 제거할 수 있는데 내가 잘 몰라서 속는 건가? 1, 2주 간격으로 레이저를 하면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혜영 원장입니다. 기미, 잡티 등 색소성 피부 질환이나 피부 미백에 가장 효과적인 시술 하면 레이저로 색소를 잘게 부셔서 효과적으로 없애는 레이저 토닝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레이저 토닝이 좋다고는 하는데 시술 횟수가 원래 이렇게 많은 건지, 나만 효과가 없는 건 아닌지, 또 오히려 시술 후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진해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레이저 토닝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기미를 없애기 위해 레이저 토닝을 결심한 분들 중에서 여름에는 강한 자외선 때문에 레이저 토닝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계절에 상관없이 하루라도 빨리 레이저 토닝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한번 생긴 색소 질환은 피부에 자리를 잡아 치료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병변이 넓어지거나 진해지기 때문에 계절과 상관없이 빠르게 레이저 토닝을 받는 게 좋고요. 또한 레이저 토닝은 평균 시술 횟수인 10회를 1, 2주 간격으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두달 반에서 5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겨울에 시작해도 여름쯤 마무리가 된다는 점. 겨울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예민해질 수 있어 회복 기간을 두는 케이스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절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간혹 여름에는 덥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시술 후 다운타임이 걱정이 돼서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레이저 토닝은 거의 다운타임이 없는 시술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레이저 토닝의 주기와 권장 횟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1주에서 2주 간격, 최소 10번 이상으로 다른 레이저 시술에 비해서 주기가 짧고 횟수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인지 레이저 토닝으로 내원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원래는 두세 번만에 제거할 수 있는데 내가 잘 몰라서 속는 건가? 1, 2주 간격으로 레이저를 하면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멜라닌 색소는 레이저를 강하게 쏠 경우 오히려 색소를 자극해서 더 심해지거나 아예 세포 자체를 파괴해서 그 피부에 하얗게 되는 저색소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강도로 여러 번 반복 시술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레이저 토닝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시술 주기를 2주 이상으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토닝으로 잘게 부서졌던 멜라닌 세포들이 다시 뭉쳐지거나 재합성이 돼서 색소 병변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시술이 들어가야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저 토닝을 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효과가 바로 안색이 밝아지는 것인데요. 나노초 단위로 색소를 잘게 쪼개서 없애는 기존 레이저 토닝은 3회에서 5회, 나노초보다 1000분의 1배 빠른 피코초 레이저로 색소들을 보다 더 잘게 부숴서 기존 레이저보다 토닝 효과는 1, 2회만으로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미, 잡티와 같은 색소성 병변은 평균 8에서 10회 정도 진행이 되어야 눈에 덜 띄는 수준의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저 토닝을 받는 이유에는 피부톤이나 미백 개선의 목적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기미 치료를 위해서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레이저 토닝을 10번 이상을 해도 기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하시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조심스럽게 필링을 병행하면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멜라닌 세포가 대부분 진피층에 분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간혹 잡티와 함께 표피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토닝과 함께 하면 좋은 시술로 필링을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레이저 토닝 시술 시 필링과 토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GD 토닝을 추천드립니다. GD 토닝은 다이아몬드 특수 결정 구조와 골드 파티클을 주성분으로 한 앰플을 피부에 도포한 후에 Q스위치 ND약 레이저를 저출력으로 조사해서 토닝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레이저 열에 의해 골드 파티클이 뜨거워지는 광열 효과로 다이아 입자가 튕겨져 나가면서 토닝과 동시에 묵은 각질을 제거하는 필링 효과를 함께 보실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일부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수 있어서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색소 레이저의 종류나 레이저의 샷수, 시술자의 노하우, 그리고 후관리 시스템 등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레이저 샷수는 많을수록 조금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저 토닝은 강하게 쏘는 것보다 약하게 여러 번 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물론 피부 상태에 따라 과도한 샷수는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레이저 토닝은 약한 강도로 조사하기 때문에 통증도 거의 없고 부작용이 적은 비교적 안전한 시술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레이저 토닝 후 오히려 진해졌다거나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술 시 레이저가 강도가 색소를 자극할 만큼 강하게 진행됐을 확률이 높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시술의 간격, 텀을 늘리거나 에너지를 낮추고 피부 장벽의 강화를 위해서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때에 따라서는 먹는 기미약을 잠시 복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레이저 토닝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레이저 토닝은 누적되어 있던 내 피부 속의 색소들을 조금씩 청소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활성산소나 자외선, 염증 등에 의해 피부 속의 색소들은 지속적으로 생기고 쌓이고 또 사라질 겁니다. 따라서 저는 토닝을 관리처럼 평생 꾸준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레이저 토닝에 대한 보다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이나 연세스타 피부과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이혜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